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별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아이유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지난 16일 생일을 맞이하여 통 큰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7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5월 16일 본인의 생일을 맞이하여 한국소아암재단 희귀질병아동지원단체 여울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푸르메재단, 아동복지협회 등 각종 소외계층에 총 5억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측은 아이유가 20대 내내 꾸준히 받아온 큰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20대 마지막 생일에 아이유의 나의 이름으로 따뜻한 일을 하고 싶어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수술비, 치료비로 사용 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이유는 데뷔 이후 특별한 기념일마다 팬클럽 이름인 유에나와 함께 소외계층 등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왔는데요. 지난 3월에는 정규 5집 앨범을 기다려준 팬들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 가정과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며 그 의미를 더한 바 있습니다. 아이유는 기부했다 하면 억단이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남동생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아이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금에서 아빠를 위해 준비했어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아이유는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했습니다. 아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영화 촬영 중에 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니다. 찍다가 중간에 와서 분장을 못 찍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가지고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유는 생일 기념, 유튜브 600만 기념,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부모님께 직접 만든 케이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유는 얼마나 제 손이 제 마음 같지 않은지 아시죠? 라며 걱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아이유는 생크림 만들기는 무사히 성공했지만 과일 자르기는 스태프의 도움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이유는 과일을 잘 써는 사람이 정해져서 태어나나 보다 라며 멋쩍은 듯 웃어 보이며 팬들의 훈훈한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던 중 아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비위가 굉장히 약하셔서 본인이 만드시거나 저희 엄마가 만드는 음식이 아니면 진짜 잘 안 드신다 라며 아버지가 생크림 케이크를 싫어하신다 라고 걱정했는데요. 아이유는 무사히 케이크에 생크림을 바르고 과일로 장식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아이유는 내가 이걸 했다니 라며 뿌듯해하더니 이내 필기체로 부모님의 이니셜까지 써내려가 구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이후 아이유는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카네이션 바구니와 커스텀 마이크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유는 솔직히 딸 성의를 봐서 한 입 먹어줬으면 좋겠다 라며 솔직한 바람을 드러냈는데요. 아이유의 아버지는 딸 하나 잘 둔 덕에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너무 고맙다. 사랑해 라며 영상 편지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이유 역시 영상 편지로 원래 5월에는 볼 일이 참 많다. 제 생일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빠 생신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견우와 직녀 같은데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며 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상 말미 아이유는 동생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아이유는 제 동생은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군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근데 저한테 화가 많이 났다. 가족들한테 다 답장도 하고 전화도 다 돌렸는데 저한테는 답장도 전화도 없고 많이 화가 났다고 하더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이유가 TVN 유키즈 원더블럭에 출연하여 남동생의 군복무 사실을 밝힌 것 때문인데요. 이에 아이유는 미안하게 됐다. 유키즈에서 너 군대 갔다고 얘기한 거 미안해. 다 알아보신다더라 라며 동생에게 솔직하게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야, 이거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괜히 걱정이 드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새빨간 드레스로 미모를 뽐냈습니다. 지난 16일 아이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뺨 생일자 등장 해피 지은세이 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자신의 생일을 자축하며 공개된 사진에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담쟁이 넝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레스에 스포티한 모자를 믹스매치하며 아이유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완성했는데요. 같은 날 아이유는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배우 배두나 씨와 김주영 씨에게
생일 밥상을 선물 받은 것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미역국과 김치볶음밥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진과 함께 배우 배두나 씨와 김주영을 태그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93년생인 아이유는 이날 부로 한국 나이 기준 29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배두나 씨와 아이유, 김주영은 함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에 출연하는 사이인데요. 벌써부터 두터운 신분을 자랑하는 새 여배우의 조합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아이유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아이유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벌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